안녕하세요, 권기남입니다. 요즘 피부 미용, 항산화, 간 건강 등으로 굉장히 핫한 성분 글루타치온.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글루타치온의 효과 논란, 흡수 논란, 그리고 고르는 법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 나한테 과연 글루타치온이 잘 맞는 건지 아니면 안 맞는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최근 불티나게 팔린다는 필리면 글루타치온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살짝살짝씩 말씀드릴게요. 그럼 글루타치온의 효과 논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루타치온이 피부 미백에 좋고 항산화, 피로회복, 간건강, 장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많은 여성분들은 주로 피부 목적으로 드시죠. 피부가 하얘진다, 잡티가 없어진다 등등 찾아보면 피부가 좋아졌다는 후기들이 엄청 많은데 왜 나만 맨날 효과가 없는 거야? 많이 느끼시죠? 그건 인터넷이나 SNS에 보이는 후기가 다 가짜라서 그런 거죠. 그런데요, 실제로 이 피부 쪽으로요 주사는 꽤 괜찮은데 이 먹는 글루타치온의 만족도가 그리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먹는 글루타치온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은 양의 비타민C를 먹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비타민C만 섭취해도 체내 글루타치온 레벨이 올라가거든요. 즉 이미 먹는 걸로는 올릴 수 있는 만큼은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따로 섭취해도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보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같은 제품을 줘도 해외 쪽에서의 반응이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국내 글루타치온 제품들의 글루타치온 함량이 너무 낮아서라고 보는데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 너무 낮아요. 요즘 유행하는 필리면 글루타치온도 한 장에 이 순수 글루타치온이 50mg밖에 안 들었어요. 하루에 10장은 먹어야 효과가 날 텐데 그러기에 너무 비싸죠? 여튼 이 글루타치온 효과가 있어요. 피부 쪽으로도 있고요, 항산화 쪽으로도 좋은데 다만 피부 쪽으로 좋다고 해서 막 피부 잡티가 막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얼굴이 그냥 전반적으로 좀 환해진다? 이 정도 효과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피로회복 쪽으로는 만족도가 좀 좋죠? 그럼 이어서 글루타치온의 흡수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글루타치온이 몸에 들어가면 세 가지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굳이 먹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지 않아! 몸에 들어가서 세 가지 아미노산으로 나뉘긴 하는데 우리 몸에서 글루타치온을 만들 때 그 아미노산들이 다시 사용이 되고 걔 중에는 나눠지지 않고 글루타치온 형태로 온전히 흡수되는 경우도 있어서 글루타치온은 먹으면 좋아,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두 가지 다 맞아요. 아미노산 단위로 먹든 아니면 글루타치온으로 먹든 체내 글루타치온 농도는 올라가서요 이 흡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즉 어떤 형태로 먹든 흡수가 잘 되고 글루타치온 농도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요즘 유행하는 입천장에서 녹여먹는 필리면 글루타치온과 혀 밑에서 녹여먹는 글루타치온 설화정은 흡수율이 좋다는데 그건 뭔가요? 이렇게 물으실 텐데요, 그건 그냥 말장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리면이나 설화정 형태로 먹고 흡수율이 진짜 몇백 프로씩 올라가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다 그렇게 만들면 되죠. 다른 업체들은 바본가요? 그렇게 안 만들게? 그게 만들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필리면이나 설화정 타입 제품들이 이야기하는 점막 흡수, 이건 맞아요.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글루타치온 그대로를 점막을 통해 흡수시킨다. 이건 가능한데 실제로는 매우 일부만 점막을 통해 흡수가 되는 거지 대부분은요 목구멍 통해서 넘어가서 소화과정 거치기 때문에 이 글루타치온에 있어서만큼은 필리면과 설화정은 큰 의미가 없고요, 그냥 아이디어 상품이다. 장점이라면 물 없이 먹을 수 있는 편리한 제품이다. 효과는 다른 글루타치온 제품과 똑같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글루타치온 고르는 법 말씀드리고요, 나한테 글루타치온이 과연 맞는지 아니면 맞지 않는지 확인해보는 방법까지 이어갈게요. 글루타치온 고르는 법 별거 없어요. 글루타치온은요 함량과 타입, 요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끝. 먼저 함량은요, 하루 제공 순수 글루타치온이 300에서 500mg 정도는 들어있어야 하고요. 국내 글루타치온 제품 고르실 때 주의하실 게 이 순수 글루타치온 함량인데요, 대부분 L글루타치온 효모 추출물 혹은 효모 추출물 글루타치온, 뭐 건조효모 글루타치온 이렇게 써있는데 이건 순수 함량이 아니라서요 판매업체의 순수 글루타치온 함량을 물어보셔야겠습니다. 다음 글루타치온 타입은요, 리듀스드 글루타치온, 즉 환원형 글루타치온을 고르시고요. 그 외에 아세틸 글루타치온, 뭐 리포저마 글루타치온 몇 가지가 있는데 너무 비싸요. 굳이 고르실 필요 없다는 거, 효과는 비슷하다는 거. 결국 환원형 글루타치온으로 하루 300에서 500mg 이것만 기억하시면 고르는 법은 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한테 과연 글루타치온이 잘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모든 영양제는 꾸준히 드셔야 하는데 효과를 체감하셔야 보다 적극적으로 드시기 때문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글루타치온이 꾸준히 드셨을 때 효과가 좋아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어떻게 하느냐? 우선 드시고 계신 영양제 섭취를 모두 중단합니다. 배변 활동 목적으로 드시는 유산균이나 차전자피, 그리고 칼로리 커트나 다이어트 목적으로 드시는 녹차 카테킨, 가르시니아 이런 건 제외하고요. 다른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항산화 성분, 단백질 이런 거 다 끊어보시고 글루타치온만 하루 1000mg씩 2주간 드셔보세요. 순수 글루타치온 함량 기준이고요. 그렇게 드셨을 때 생각보다 몸이 개운하네? 평소보다 덜 피곤하네? 느끼시면 글루타치온이 아주 잘 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느끼신 후에 계속 꾸준히 드셔야 결국 피부에도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물론 다른 영양제를 드시면서 글루타치온을 드셨을 때 이상하게 덜 피곤하네? 이렇게 느끼셔도 글루타치온이 매우 잘 맞는 것이 되겠죠? 이번 시간 어떠셨는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함량이랑 타입이죠. 결국 하루 글루타치온을 300에서 500mg, 그리고 글루타치온 중에서는 환원형 글루타치온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건기남이었습니다.